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이텍 웨비나 진행을 맡은 김가영입니다. 웨비나 시작하기에 앞서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마이크 버튼과 비디오 버튼 빗금 표시가 되도록 에티켓 진행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담당자라면 누구나 고민하시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는데, 오늘 세션 스피커로는 세계 최초로 시간 동기 방식의 카드형 OTP, 시각장애어를 위한 음성지원 OTP, 파이도 생체 정보를 이용한 바이오 OTP 등 다양한 인증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한 미래테크놀로지의 김필재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세션 발표나 부스 진행으로 미래테크놀로지를 몇번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차장님은 오늘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네, IT 솔루션 사업부에서 어떤 작업을 주로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OTP 솔루션 지금 기술 담당 쪽 맡고 있고요. 주로 고객사 이제 도입 미팅이나 아니면 구축하실 때 컨설팅 분야를 좀 맡고 있습니다. 네, 전사 정보 보호를 위한 로그인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최근에도 누구나 알 만한 보안 유출 발생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아무래도 2018년도에 가장 이슈가 컸던 거는 페이스북 유출 사고가 한 4건 정도 발생했었죠. 그게 아무래도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슈가 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간단한 발표자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는 주체 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회 굿모닝 하이텍 웨비나는 굿모닝 하이텍 주최와 미래테크놀로지 협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 간단하게 행사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진행자인 저와 김유 차장님의 간단한 행사 안내가 있겠고요. 30분 동안 소개해드린 발표 세션에 관해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발표 종료 후인 2시 10분부터 20분 동안은 라이브 생방송으로 Q&A가 진행되오니 많은 질문 채팅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라이브 Q&A처럼 Q&A 질문 또는 얼리버드로 20분 선착순으로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웨비나 등록하신 후 선착순으로 20분 참가해주신 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5,000원권 판매를, 채팅창을 통해 질문 주신 분들에게는 기프트카드 10,000원권 판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굿모닝 하이텍 솔루션에 대해 무빙 클래스를 신청해주신 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행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곧바로 김필재 차장님 발표 진행되겠습니다. 네, 미래테크놀로지 김필재 차장입니다. 오늘은 OTP를 이용해서 고객사에서 전사 정보,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축 사례를 들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드려서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킬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고객사에 이제 많이 실제 현업 담당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우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지난 2018년도 3월에 발표를 했었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제 공공기관 쪽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걷어내고 다른 대체 인증수단으로 지금 도입을 하시려는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있으시고요. 실제로 이 공공기관 이전에는 가장 많이 썼던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다가 의무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 OTP 솔루션이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이번에도 유사하게 저희 OTP가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공인인증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5대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 발급을 받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일반 사설인증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주된 목적이고요. 요거는 저희 OTP 말고도 뭐 기존의 PKI라든가 아니면은 차세대 기술이라고 좀 현재 각광받고 있는 파이도 같은 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쪽에서 지금 기존의 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하고 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 PIMS가 통합이 돼서 ISMSP라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두 가지 ISMS하고 PIMS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좀 일관된 정책으로 그 컴플라이언스 쪽을 지도를 하겠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인증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저희 쪽과 밀접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 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 절차를 인증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한 인증 절차라는 거는 OTP나 PKI가 지금 예시로 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 횟수 제한이라든가 불법 로그인 시에 경고, 그런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이 주된 이슈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ISMSP에서 저희 쪽하고 특별히 좀 관심 있게 연관되는 부분이 인증 및 권한 관리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사용자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수단은 기존에 쓰시던 비밀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TP, 그다음에 인증서, 그리고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정보, 아니면 IP를 제한한다든가, 맥 주소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접근 제어 수단이 있고요. 통제 방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 그러니까 로그인을 일정 그 시간 실패하면은 접속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그 중복 로그인이 안 된다든가, 그런 통제 방안이 있습니다. 결함 사례로 보고가 된 것은 우선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기존의 ID 패스워드만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결함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로그인 실패했을 때 ID가 틀렸다든가 아니면 비밀번호가 틀렸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커가 그 해킹을 시도를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알림 메시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OTP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쪽에서 보안사고, 쉽게 뭐 보안침해사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내부자에 의한 계정정보 유출 사례가 있을 거고요. VPN을 통한 해킹,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공격이라고 해서 그 기업에서 쓰시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업데이트 코드를 변조를 해서 악성 코드를 심거나 그런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메일 같은 요즘 그 스팸 메일인데 그 대표자분들께서 특히 많이 당하신다고 하세요. 그 좀 가장된 공격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는 그 사례 하나 들자면 VPN 공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해커가 그 IDC 웹 서버를 접근을 해서 그쪽에다가 선 악성 코드를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VPN 접속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를 해서 실제 그 업무망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 업무망에 접근을 해서 그 해당 웹 서버에 올라와 있던 악성 코드를 전체 그 IDC에 있는 다른
호스팅 서버로 다 그 유포를 해서 그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고 그 기존에 감염된 서버에 있는 백업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랜섬웨어 피해가 상당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런 것도 다 기존의 ID 패스워드로만 좀 인증하던 그런 그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서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기업 평균 피해액이 386만 달러, 우리나라도 평균 31억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이 월등히 많은데 그 75%지만 피해액으로만 본다면은 사실 그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항목인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비율은 3.4%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게 피해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상 전체 피해 금액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비율 대비 상당히 큰 피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거꾸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해커보다도 사실 내부에서 있는 시스템에 그 접근되는 그런 권한이나 그 보안 정책을 훨씬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키사에서 2017년도에 그 공공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고요. 지금 키사에서는 370만 개 정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악성 코드 탐지하고 대응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취약점 공격 같은 경우는 그 다이렉트 다운로드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바라던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MS 엣지 등에 의한 취약점 공격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악성 코드 피해 유형을 보더라도 우선은 그 금전과 관련된 금융정보, 정보 유출 시도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랜섬웨어, 그 다음에 다운로더나 드로퍼 같은 악성 코드 관련 그런 피해 사례가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조직 운영 통계인데요. 이거를 지금 제가 장표에 넣은 이유는 그 운영 조직 자체는 71% 정도, 그러니까 상당수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63%에 비해서 거의 한 7, 8% 정도 늘었는데 실제 운영 인력 수를 본다면은 거의 30% 정도는 3, 4명, 그 다음에 28% 정도는 5, 6명 정도로 조직이 그 회사 규모나 어떤 기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그 담당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보안사고 유형이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개별 이용자의 미숙이나 제일 아랫부분에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개별 이용자의 미숙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침 같은 거를 세부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바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버그 그런 패치가 늦게 일어나서 그 해당 해커들이 그쪽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인적 보안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인적 보안이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교육도 있겠지만은 사용자들한테 그 어떤 접근이나 그 로그인 시 어떻게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보안 네, 관련해서 이제 패스워드 관리 정책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요즘 또 하시죠. 3개월마다 변경을 하셔야 된다든가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이렇게 조합해서 몇 자리 이상 쓰셔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 사용자들은 업무 시스템을 하나만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쓰시는데 그 둘 중에 하나세요. 각각 다 유일번호를 틀리게 쓰시면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통 모든 시스템들을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쓰고 계시는데 업무 시스템만 비밀번호를 쓰시는 게 아니고 개인 메일도 비밀번호를 쓰시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사이트들의 비밀번호를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억하기 쉽게 많이 쓰세요. 특히나 회사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쉽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면 뭐 별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그 1, 2, 3, 4, 5, 6이라는 거는 정말로 단순한 비밀번호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연속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들이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이슈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조금 낮이긴 했지만 2018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비밀번호 패턴은 뭐냐면은 키보드에 연속된 배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라든가 아니면은 키보드를 위아래로 번갈아서 산다든가 그런 그 배치성 그 배치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실제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마도 본인들이 한 번쯤은 써보셨을 만한 패스워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응하는 좀 패스워드 쉬운 패스워드라도 그 로그인 시에 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에서 가장 많이 그 운영하고 계신 방금 말씀해드린 패스워드 여러 개 쓰는 거에 대한 대안책인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SSO, 싱글 사인원이라고 해서 한번 로그인 하시면은 나머지 그 하부의 업무 시스템들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그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면은 그 사설 인증서를 회사 내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그거를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신 케이스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OTP를 사용하시는 데가 점차 증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관에서 시범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일반 사용자들이 그 파이도에 대한 개념이 그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세요. 떨어지신다는 게 뭐냐면 실제 업무 시스템하고 자기가 쓰는 일반적인 어떤 앱하고는 조금 많이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쪽에 적용하시는 거는 조금 더 꺼려하시는 이제 추세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OTP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꼭 OTP가 안전하냐 OTP만으로는 안전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고요. 지금 인증수단 같은 경우는 크게 지식, 소유, 신체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누고 있고요. 지식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은 그 패턴, 자기가 알 수 있는 뭐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 거를 지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소유 같은 경우는 OTP, 그다음에 보안 카드, 그리고 인증서 그런 그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정맥 등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지식, 소유, 신체 각 그 틀린 수단을 두 가지로 혼용해서 쓰시는 거를 안전한 인증 수단이라 수단이다라고 그 기사에서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구성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OTP 같은 경우는 시간 동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시간 동기 방식이 가장 보안에 안전하고요. 시간 동기 방식이라는 것은 OTP 기기와 그다음에 인증 서버와 그 각각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일치된 시간 정보를 가지고 매 그 분마다 새로운 번호를 발생시켜서 OTP 인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발표를 듣다가 보니까 시간 동기 방식 외에도 혹시 다른 OTP 생성 방식이 있을까요? 시간 동기 방식 이외에도 예전에는 챌린지 리스폰스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예전에 쓰셨던 방식인데 그 우선은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 어떤 비밀번호를 화면에 표출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계신 OTP 기기에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번호위에서 나타난 OTP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받는 방식이 있었고요. 요즘은 가장 흔하게 쓰시는 그 SMS로 문자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 방식이거든요. 정확히는 이벤트 방식에 더하기 시간 동기 방식을 쓴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마다 그 OTP 번호를 발생하는 구조고요.
이벤트 방식만으로 하게 되면은 해커가 거꾸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보안 지역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대다수가 시간 동기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OTP의 특징 및 인증 방식별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OTP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권에서 사용자들이 대다수가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불편해 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기계에서 OTP 번호를 넣고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좀 간편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 대비 보안성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드리고 있고요. 타입 자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존에 토큰형부터 그다음에 카드형, 요즘은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OTP까지 형태도 다양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 제품 GS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S 1등급 받았다는 것 자체도 어떤 공인중 기관에서 보안성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예전에 쓰시던 보안카드,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한데 보안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서, 생체 인증, OTP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용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이트에 인증 모드를 구성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레퍼런스도 많고 솔루션도 가볍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현재 보안 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 OTP 제품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쓰시느냐. VPN, 가상화, 모바일 앱,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분, 계정관리 시스템, 접근자 시스템, SSO. 전 지금 거의 대다수가 다 쓰시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자들도 외부 근무자라든가 내근직 아니면 재택근무 그런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매체도 다양하게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PN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외부에서 긴급한 업무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났는데 회사에 출근하시는 시간보다는 좀 더 빨리 처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로그인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기존에는 ID 패스워드로 많이 인증을 하셨는데 관리자 계정이 뚫리다 보면은 나머지 내부의 업무망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OTP를 추가 도입을 하시고요. 벤더 같은 경우에는 외산 벤더나 국산 벤더나 지금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레디우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외산 벤더들은 그 기능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쉽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레디우스 프로토콜의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다 보면은 IP 같은 그런 지정된 특정 사용자한테 이 IP만 지정한다라는 컨피그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메일인데요. 요즘 웹메일이 작년부터 좀 이슈가 많았죠. 기존에는 웹메일 서버를 하나만 썼는데 웹메일 서버가 뚫려서 각종 업무에 관련된 메일이 해커한테 많이 가다 보니까 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서 내부망이나 외부망이랑 지금 분리하는 정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분리했을 때 외부망에 있는 메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차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 사항이 좀 강력하게 되고 있어서 고객사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세요. 기존에도 PKI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관 문제가 있거든요. USB에나 들고 다녀야 된다든가 그런 휴대성 문제가 크고 대부분은 업무용 PC에 보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고 이동성이 높은 OTP를 이용해서 많이 접속을 하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기존 웹메일 말고 OWA도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OWA 같은 경우도 이메일의 피해 사례를 들어보면은 총무부 쪽에서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거래처 쪽에서 우리 쪽 계좌가 바뀌었으니 그쪽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해서 송금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해커가
이메일을 위조해서 송금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상당했는데 그런 거 이제 OWA 시스템을 요즘 많이 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발송이라든가 수신에 대한 보안, 거기에 추가적으로 OTP를 도입을 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그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근 통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들이 보통 큰 기업 같은 경우는 100대 이상 쓰고 계신데 그 100대를 그 관리자가 일일이 다 순수 그 관리하시는데 좀 부담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접근 통제 솔루션이나 계정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각 서버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데요. 서버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 정보가 많거든요. 그 어떤 DB라든가 그런 개인정보 보호된 게 유출이 되면 이게 내부자 정보 유출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들이나 개발자들한테 OTP를 지급하고 그 해당 시스템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웹 로그인할 때 OTP를 적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적용을 하실 때는 에이전트에 로그인하실 때 OTP를 거시고 서버에 들어갈 때는 안 거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서버에 들어갈 때마다 OTP를 다 물어봐서 한 대 한 대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좀 더 강력하게 원하신다 하시면은 에이전트 로그인 할 때 OTP를 한번 거시고 그 다음에 서버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이중으로 거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서버가 뭐 한 30대 미만이어서 이런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게 없으신 케이스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서버 에이전트라는 별도 서드파티 제품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에이전트에서 OTP 서버와 통신을 해서 인증을 하게끔 하는 지원 방안도 있습니다. 업무용 그룹웨어, 그 그룹웨어라고 하면은 SSO 까지 포함이 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ID 패스워드만 쓰시면은 그 연계된 시스템에 별다른 인증 없이 다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통 많이 거시고요. 그 SSO나 그룹웨어에 거시고 그 해당 연계 시스템이 별도로 물려 있을 때는 기존에는 그 해당 연계 시스템에도 로그인 페이지가 별도로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거는 다 막으시고요. 요 한 창구만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게 변경을 하셔야만 이 OTP에 대한 인증 보안 효과가 훨씬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VDI, VMware나 시트릭스를 쓰시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보험사 쪽인데 보험사의 이제 관리자가 그 VMware 서버에 접근을 할 때 VDI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자 계정이 털리게 되면 접근 제어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 데이터,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 정보도 많고 어떤 사고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좀 강화하시고자 OTP를 적용을 하신 케이스고요. 보험회사 지금 관리자 서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FC분들 업무를 보시는 것도 요즘 VDI로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FC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연세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 IT 지식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스마트 형태 모바일 OTP를 지급을 해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로그인하시고요. FC분들은 또 그 인력 변동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퇴사하셨다 하시면은 관리자가 바로 그 OTP를 회수해서 그분이 그 접근을 못 하시도록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푸시 방식이라는 거는 그 모바일 OTP에서 조금 더 진화된 방식이고요. 기존의 모바일 OTP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OTP 인증번호를 넣을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용자가 OTP를 앱을 실행시켜서 앱에서 표출되는 숫자 6자리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받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푸시 메시지 같은 경우는 ID 패스워드로 1차 인증을 하시고 그 로그인을 누르게 되시면은 ID 패스워드가 검증이 완료됐다면은
저희 OTP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입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로그인 할 건데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용자는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웹페이지 로그인이 완료되고요. 혹시나 자기가 그 요청한 게 아니면 거부를 누르시면은 로그인을 안 하게끔 하고요. 사용자한테 한 번 더 인증을 받는 그 확인을 받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증번호를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그 좀 더 안전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도는 방금 말씀드린 푸시 방식과 동일한데 그 조금 전에는 승인이나 거절 버튼을 눌렀다고 하시면은 이 승인이나 거절을 클릭을 하시면은 진짜 난지 그 지문 그 보통은 휴대폰에 있는 지문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받습니다. 그 지문이 일치해야만 최종적으로 승인 허락이 그 저희 인증 서버로 리턴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시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악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문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못하게 좀 더 강화된 그 최신 기술을 적용한 케이스인데 화이도 같은 경우는 조금 바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그 많이 이용을 하시는 방식은 아니시고요. 현재는 시범 단계 정도로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이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파이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본인 인증, 본인 확인용 수단이고요. 그 패스워드 대신에 기존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셨다고 하면 그거 말고는 간단하게 지문이나 홍채 검증을 통해서 나란 거를 그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그 기술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사용자들이 뭔가를 입력시킬 필요 없이 그냥 지문이나 홍채로 간단하게 그냥 인증을 한번 하면 되니까 그 사용자들한테는 편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요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그 로그인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휴대폰 내에 그 지문을 저장을 하시면은 센서의 지문을 대셨을 때 기기에 저장된 정보랑 비교를 해서 맞다 틀리다만은 외부 어떤 디바이스나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뭐 서버에 대해서 그 관리가 되거나 그런 그 기술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버에 만약에 지문이나 어떤 생체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휴대폰에서 그 센서를 댔을 때 휴대폰에 해당 서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해커가 그 탈취를 할 수 있는 패킷이나 어떤 데이터를 탈취를 해서 지문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적 취약점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한번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를 제가 어떤 비밀번호 바꾸듯이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고 현재 좀 기술이 좀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범 서비스로 상당히 많은 뭐 금융사나 아니면 내부 업무 쪽에서 현재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앱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기존의 비밀번호라든가 핀번호 대신에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있겠죠. 소액 그 30만원 이하 정도 송금을 할 때는 그 어떤 지금 인증서나 자기의 어떤 그 OTP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문만으로 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고 있고요. 내부 업무는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앱2앱이나 웹2앱 그런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큐뱅크나 써니뱅크, 그 다음에 홍채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삼성페이, 파이도 기반의 뱅킹 앱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죠. 그런 데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시범 서비스 단계지 이게 범용 서비스는 아니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문 같은 경우는 위조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 갤럭시에서 그 홍채 인증이 나왔을 때 독일인가요? 그쪽에서 3D 프린터하고 그 고해상도 프린터 이용해서 최종 인증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인식은 가능하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P 인증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기업에서 과연 뭐 내가 뭐가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점이 이득이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건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가장 영향이 크겠죠. ISMSP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국정원 정보시대 조사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은 상당히 그 로그인하는데 수단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 OTP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용자의 그 업무 환경에 따라서 토큰형이나 카드형이나 모바일 OTP나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타입마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의성도 높고 그다음 유연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입됨으로써 그 예전에는 좀 타이트 했어도 한 단계 정도 만약에 1, 2, 3단계라는 게 있으면 3단계가 제일 높다라고 쳤을 때 2단계로 적용하시고 저희 OTP를 적용을 하시면 그게 3단계로 인증받는 그런 그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엔터프라이즈용으로는 2008년도에 그리핀타워 1.0을 최초로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한 300여 개 고객사에 대한 레퍼런스 계속 충족하면서 V3.1 버전까지 현재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1등급 GS 인증 제품으로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쪽에서는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을 보시자면은 웹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관리 페이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번거로운 이슈가 있으신데 저희 쪽에서는 그런 자동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관리자가 별도 저희 쪽에서 그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인사정보에서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레포트, 저희 운영 통계라든가 그런 거를 그 요청을 하실 때 쉽게 관리자가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그 출시한 그 OT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일반적인 은행에서 보시는 토큰형부터 총무부서 나왔던 금융, 금액 결제 같은 좀 중요한 업무에는 보안형 OTP라고 해서 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인증을 받아야만 OTP 번호를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카드형도 있고 일부 기관이나 그 재직자분들께서 시각장애가 간혹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OTP 번호를 음성으로 불러줄 수 있는 보이스 OTP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우선 그 자체 기술력으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한 12, 3년 정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제품 연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노하우는 믿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OTP 전문기업입니다. 다른 데처럼 어떤 부서 단위가 아니고 OTP만 전문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주요 고객사 현황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고객사라는 것은 그룹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룹이고요. 메이저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됐고 시장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사 보니까 되게 네. 많이 하셨네요. 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혹시 고객사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고객사는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사는 저희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발전사를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도 서로 아시더라고요. 약간 유대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다양한 OTP 구축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정보보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채팅창 통해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한번 김PD 사장님께서 보시고서 답변 가능하신 질문 선택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종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이게 네. OTP 같은 경우 지금 오류가 연속으로 나면 다섯 번 그 OTP 오류 횟수 초기화라고 하죠. 그 오류 횟수를 0으로 바꾼다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그 키사 권고사항에 보면 일정 시간 동안 로그인을 못하도록 막아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 최소 5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예전에는 오류 횟수 초기화를 시켜드리는 기능을 했는데 이게 관리자들이 좀 불편해져서 키사 권고사항을 좀 받아들여서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적책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보시면 키사에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용님께서 소프트웨어 OTP 기능 제공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모바일 OTP도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PC베이스의 질문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는 제공을 했었는데 그게 요즘은 안 하는 이유가 워낙에 그 내부에서 운영하시는 정책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를 좀 저희가 수용하는데 오히려 고객사에 좀 번거로움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읽어드릴까요? 네. OTP 인증 방식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킹되지 않은 가장 안전한 인증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OTP 인증은 아직까지 해킹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고요. 그 금융사고에서 가끔 말씀을 하세요. 고객분들이 나 OTP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 근데 그거는 유출된 거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그 예전에 보안카드 입력해서 탈취당하셨듯이 OTP 번호를 본인이 불러주신 건 있는데요. OTP 기기 자체를 해킹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으로 OTP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카드형 OTP 등을 배포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우선 비용은 지금 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카드형 OTP나 그 하드웨어 OTP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것도 이제 그 디바이스 관리라든가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SMS OTP로 발송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시간 등기 방식을 혼용한 SMS OTP 방식을 간혹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그 일관된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카드형 OTP나 하드웨어형 OTP가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배포 처리 방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리자가 처음에 발급을 해서 해당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자 포탈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이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로그인 모듈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이 지급받은 디바이스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질문 한번 골라주시면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6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속 인증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는 AWS의 인증 기능과 연계 구현이 가능한지요?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이제 클라우드 쪽 질문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속 인증 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인증은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 저희 쪽 인증 서버가 AWS 쪽에 올라가 있고요. 해당 인프라 쪽에서 저희 인증 서버하고 연계 구현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그
인증 서버라든가 그런 걸 다양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OTP 분실 및 미소지 시에도 대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상의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OTP 분실이나 미소지 시에 로그인은 이제 특히 이제 업무 시스템에 많이 로그인을 하실 텐데요. 우선은 관리자 측면에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포탈이라는 저희 웹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비상대체 OTP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사용자 포탈을 운영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해당 업무 시스템에 그 웹 API,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웹 API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사용자 인증을 1차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대체 OTP 발급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어떤 질문 답변 드릴까요? 11번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시스템 간 자동 SSO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OTP와 상관없이 별도로 구축하거나 운영하는지요? 이 SSO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업무 시스템에서 저희가 로그인 단에서 사용자의 로그인에 관련해서 2차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SSO 설정이란 부분은 SSO가 모든 인증이 완료되면은 토큰 생성이 되고 그 토큰 키에 의해서 그 연관되어 있는 업무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인증해주는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SSO하고 OTP하고는 조금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아서 OTP는 SSO에 로그인 한번 끝나면은 그 이후로 세션 관리나 그런 거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SSO를 별도로 그 SSO 쪽 업체 쪽에 아마 물어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저 심사숙고해서 요 웨비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메일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거 답변 드릴까요? 지금 14번 한번 해볼까요? 기존 시스템 간 연동해서 OT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이 전부 지원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존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업무 시스템들은 웹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레거시 시스템에 그 외부 레디우스 서버 연동 기능이 탑재가 돼 있으면은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시스템들은 저희 쪽에 한번 그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사용자가 퇴직이나 인사 발령으로 로컬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인사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퇴직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아예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퇴직이냐, 이제 이직이냐고 플래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인사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우선 1차적으로 그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그 다른 로컬 기관이라고 하시는데 로컬 기관으로 이동을 하셨어도 해당 시스템에 계속 계정 유지가 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OTP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컨피그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를 삭제하든지 아니면은 OTP 발급을 취소시켜서 그 권한을 저희가 제한하는 정책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답변 주실 수 있는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봐주시면.
저는 타 OTP 솔루션 대비 강점이 뭐냐고 나원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국내 벤더사들 중에서는 저희 회사 말고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방식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드웨어까지 겸용으로 그 단일 벤더로 제공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장애가 났다거나 그러면은 대처가 저희 회사보다는 빠르진 않겠죠. 그리고 가장 업력도 오래됐고요. 실제로 금융권 포함해서 저희가 그 2002년부터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 자체는 다른 회사랑은 비교는 안 되겠죠. 꽤 오래되셨네요. 네네. 네. 오늘은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관심이 네. 많으신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하지만 한두 문제 정도 질문 더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규님께서 질문 주신 게 대학 인프라넷 같은 경우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대학뿐만이 아니고요. 업무 시스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요즘은 업무 시스템도 일정 시간 그 세션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끊기는 정책을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몇 번을 접속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신데 불편한 방법이 한 가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1분 단위로 그 인증번호가 변경이 되는데 1분 안에 두 번을 로그인하신다든가 뭐 그때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OTP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 인증번호를 한번 인증받으면 폐기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들이 가장 좀 불편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적응이 되실 거고요. 그 OT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초기에 약간 문제겠지. 그다음부터는 크게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 한번 네, 마지막으로 예, 남상훈님께서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웹메일 시스템에서 푸시 방식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제품이신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시 방식을 적용을 하지만은 그 통신 같은 게 안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앱을 실행을 시키시면 동일하게 OTP 번호가 나올 거고요. 그 OTP 번호를 입력하셔서 쓰셔도 인증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셔도 통신이 아니면 안 되시거나 그래도 쓰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다. 네, 답변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고 혹시 더 해주실 질문 있으신가요? 다 하신 거죠? 네네. 뭐 네. 아무래도 고객사마다 운영하시는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타입 이제 그 업무 환경도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제가 보편적으로 오늘 발표해드린 내용이 실제 운영하시는 환경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던가 국민행위한테 통해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님하고 이규승님, 뭐 지정원님, 남상원님처럼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해드린 거는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6월에도 웨비나가 또 있거든요. 이번에는 OTP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6월에는 클라우드 보안을 주제로 아카마이 ETP 웨비나가 또 진행이 됩니다. 듣고 계신 분들 다음 달에도 꼭 많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드리고 저희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자리가 제가 발표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좀 되고 원하시는 정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거는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고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혹시 공유 가능하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발표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에게 메일로 발표 자료 추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면서 오늘 웹이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